2부 세미나는 왜 성경 공부를 하죠? 자, 질병의 치유, 특히 암의 치유와 성경 공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부 세미나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됐냐 하면 모든 질병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그 성능이 세포들의 성능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이다? 유전자다. 그렇죠? 각종 유전자가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가 정상적으로만 작동하면 그 세포는 건강한 세포고, 그런데 그 유전자에 변질이 생기면 컴퓨터도 그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는 오작동합니다. 작동을 잘 못해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도 그 프로그램에 변질이 생기면 이 작동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질병이 생긴다. 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 돼. 그렇죠. 아, 근데 그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무엇이더라? 글자더라, 글자. 글자.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다. 근데 글자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 글자다. 그러면 유전자가 글자라는 말은 그 유전자는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도 세종대왕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글자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벌써 중국 글자나 일본 글자나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종대왕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귀중한 한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글자가 없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게? 아무도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글자가 없는 민족들은 다 그 주인민족들에게 다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한다. 그런데 유전자는 글자다. 그럼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만든 사람이 없어요. 예. 네.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가 이 글자 같은데, 도대체가 해독을 할 수가 없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를 해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몇 년도에 와서, 예, 네. 몇 년도에 와서, 여러분,
드디어 여기 보세요. 2000 몇 년? 2003년에 와서 참 수천 년이 지났죠. 예. 네. 2003년에 와서 드디어 여기 보면 예. 네. 미국 국립 인간게놈연구소의 콜린스 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되었다며 한때 누구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신 하나님만이 읽을 수 있었던 무엇의 책? 생명의 책을 이제는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거 이 유전자는 글자이며 해독이 가능한 글자이며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 우리 일부 세미나 때 항상 보는 이 놀라운 사진. 암세포가 사람 몸에 생겼다. 암세포가 생기면, 생기면, 암세포가 생기면, 나도 암세포가 생겼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세포가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어느 위치에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작고 동글동글한 이 T세포들이 그 암세포가 생겨 있는 쪽으로 이동해.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왜? 암세포가 생겼으니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야 하니까. 그러면 이 T세포들이 가서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는가? 아, 보니까, 아, 지금 착 몰려갔는데 이 T세포 안에 암세포가 있을 경우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그 물질을 항암제죠. 자연 항암제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항암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꺼져 있는데 이 T세포가 이 암세포에 가까이 접근했을 순간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되더라? 꺼져 있던 유전자가 짱! 하고 켜지더라. 이것도 놀랍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켤 줄 알아요? 우리는 못하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유전자가 아닌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가 켜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 가지고 켜요? 생기라는 그 생명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를 착 켠다 말이에요. 켜니까 이 T세포의 모양이 저렇게 동글동글하던 모양이 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쭉 넓적하게 변하면서 변한 이유는 왜 그래요? 이 T세포 안에 다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착 켜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드신 유전자가
켜지면서 이 유전자가 드디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이렇게 암세포가 죽어버린다. 처음에 죽기 전에는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래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완전히 무엇으로? 공짜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깨끗하게 암세포를 매일매일 이렇게 죽여주시고 계셨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하루 5천 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죄의 세상에 이 이기적인 욕심이 넘치는 이 세상에 스트레스가 넘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암 환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암세포가 매일매일 몸속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암 환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암 환자예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의 몸에서도 암세포가 오늘 또 생겼어. 그런데 왜 저는 암 환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환자죠? 네, 이 유전자. 이상구 박사는 아직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이 유전자가 되게 착 켜진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뭐예요? 이게 안 켜지니까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 암세포 죽였다. 네. 그것이 다른 점이다. 결국 유전자의 상태가 다른 점인데 네. 이상구 박사의 유전자는 켜지고 여러분의 유전자는 뭐예요? 안 켜져. 안 켜지는 이유는 뭐다? 이 유전자를 켜주는 그 영적 에너지, 그 생기라고.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라고도 부릅니다. 생기. 그래서 이것이 꺼져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답은 간단합니다. 암 환자가 치유가 되려면 무엇을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모든 사람의 꺼졌던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가 있고 암은 치유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생기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생기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기운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생기 생기 또는 이 생명 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생명을 주셔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려면 하나님은 생명 주는 것이 취미야. 하나님은 생명 주실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겨워서 혼자 못 살아요. 생명 주시는 것이 일이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봄에 꽃 피우는 것이 누구의 취미요? 하나님의 취미. 왜? 여러분의 유전자도 켜주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이 피면, 아, 참 희한하게 디자인을 해놔서 그렇죠. 색깔도 그런 색깔이 없어. 예. 우리 김영진 화백이 아무리 그림 잘 그린다고 하지만은, 예. 여러분, 저기 앞에 펴 있는 철쭉꽃 하나에 그 희한한 색깔을 그대로 구현할 수는 뭐예요? 없어요. 이 식물들의 그 색깔을 보면 막 감탄이 나와. 요즘 산에 그 유록, 그쵸? 새싹들이 나면서 산의 색깔이 아주 그냥 예. 네. 그 아름다움. 그렇죠.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에너지.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힘.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것은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이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알면 아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구나. 이 진실을 아는 것. 그러면 그 진실 속에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아는 것? 선을 아는 것. 이렇게 선하시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푸시다. 그래서 진선미 속에 힘이 있다. 그 힘을 어떻게 받느냐?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니, 왜 과일이 그렇게 이렇게 둥글게 생기고 왜 이렇게 모양이 또 제각각 다르고 왜 그러냐? 그냥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사과도 탁탁 열리면 박스 안에 뭐요? 착착 끼워 넣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막 각각 다 달라. 그 뭐예요? 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왜? 하나님이 있다면 다 어떻게 해놨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유전자 하나도 안 켜줘요. 그 각 사과에 각 꽃의 모양이 어떻게 다 다르게. 예, 예, 요거는 요래서 이쁘고, 저거는 뭐예요? 저래서 이쁘고, 다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에, 야,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야, 하나님이야말로 진리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힘을 받을 때 여러분의 꺼져버렸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한 선생님 볼 때 아니, 박사님은 저 산을 보고 뭐 아름답다 캐쳤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별로 아름다운 줄은 뭐예요? 모르겠어. 그때는 그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 많이 했어요. 하나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 이 소나무가
멋있고 아름답다는 걸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예, 소나무 쳐다보고, 예,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니까 점점 뭐예요?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예,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럴수록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그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진선미 이를 다 다시 합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은 사랑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아야 치유가 되는데 그 생기,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 그 힘을 힘이 힘의 원천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야 된다? 예,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 예. 아, 이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진실의 극치요, 선의 극치요, 아름다움의 극치다. 그 극치의 힘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기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 최고야?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힘, 생기,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 생기가 우리 꺼져가고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생명을 부어넣어서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부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 있다. 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가장 놀라운 길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야, 놀랍다. 그때 그것이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가 된다, 이 말. 생명의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쩌냐고 잠깐 본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별명이 있는데,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글을 쓰면서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자연히 나오게 돼요? 생명, 생명. 왜? 사랑과 생명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과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에너지야. 생명의 에너지. 그래서 빛. 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뭐가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은 그 말씀에 의하여 지연바 되었으며 이미 지연받은 것 가운데 그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뭐요? 빛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생명이 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그 빛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유전자가 이 생기를 받으면 왜 반응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기록해 놓으신 유전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그 글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글자로서의 유전자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이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약물, 뭐 인간의 기술로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글자로서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글자로서의 유전자가 변질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빛으로만 그 변질된 유전자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부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는, 또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줄입시다. 자, 이부 세미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봐야 돼. 그것이 바로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해? 보화를 발견해. 우와, 이 밭 흙 속에 보화가 있어. 우리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이제 갈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다가 무엇이 나타나?
와, 이 엄청난 보물이 나타나. 그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매 시간 해 나갈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매 시간 여러분이 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 그것을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이제 생기가 넘치게 되고, 생기가 넘칠수록 놀라운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 차원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성경이 가장 성경에 있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가 뭐 보통 교회 안 댕기는 사람도 뭐 그런 얘기가 있다며 하는 얘기 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얘기 속에 정말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볼 수 있느냐. 예. 네. 돌아온 탕자 뭐 재산 받아가지고 다 아버지를 등 뒤로 하고 떠나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바람 피우면서 쾌락을 즐기다가 그래서 거지가 됐는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줬다며? 뭐 이렇게 버리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나지를 뭐예요?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으시면 기도하시면 읽으시면 그 성경에서 사용된 그 낱말 하나하나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낱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여기를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보시면. 물론 지금 제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자꾸 술술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한 줄 한 줄 속에도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지만 그런 자세한 것은 이제 좀 나중에 또 시간을 할애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15장 11절부터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 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 비유로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뭐예요? 구체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론보다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얘기를 이론화한 것이 누가 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다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좀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비유란 건 좀 어떤 감이 있어요? 좀 유치해. 뭐 얘기식으로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이론적으로 다시 풀어서 다 쓴 것보다 다시 이 복음서로 돌아가서 그 있는 복음 그대로 그 속에 있는 비유를 쫙 들여다보면
훨씬 더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가 주인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누가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네. 아들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아시겠죠?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우리 같은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이구나. 알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비유라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자, 있는데, 자, 그 둘째 아들 놈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 유산 있잖아요. 그 저한테 돌아올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 거 내놓으세요.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지가 뭐 한 푼 벌은 거 있어요? 그 사실상 누구 건데? 다 아버지 거예요. 근데 내 거라 그래. 마치 자기가 뭐요?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이거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 그거를 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줬다는 얘기를 읽으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방종. 그렇죠? 뭐 어떻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건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방종.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으니까 그 자식이 뭐예요? 재산 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흥청망청 장녀들하고.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하실까요?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키우면서. 그래서 첫째 아들은 성격이 어떻고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고 다 알고 있었고 어느 땐가 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 거 내놓으라고 할 놈이라는 것도 아버지는 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종이에요, 이게? 우리 식대로 하면 방종이죠. 그래서는 안 되지. 그 달라는 놈 혼을 내줘야지. 내가 네 하는 거 봐가면서 주든지 안 주든지 할 건데, 어? 그건 내 마음에 달렸어. 못 줘. 지금부터 한번 네가 내 아들답게 살아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조건적 아버지지. 네가 앞으로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고 그때 가서 재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내가 결정할 거야. 지금은 안 돼. 지금 내가 그 재산을 너한테 탁 주면 너는 지금 내가 볼 때 어? 가서 그 돈 그냥 어? 팡팡팡팡 물 쓰듯이 써버리고 그럴 놈이 분명해. 넌 아직도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 너는 지금 돈 쓰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놈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 돈을 준단 말이야. 어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그런 놈에게도 그 재산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박수 치려니까 상당히 불편하시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어색한 거야. 왜?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갈등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그랬단다. 그 다음에 읽어보자.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갈등을 느끼는 이 부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 왜 줬을까요? 네. 자, 여기 보면 첫째, 아버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진짜 놀라운 아버지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여러분에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네. 사실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내가 병 걸려 죽었는데 돈이 아무리 있는데 뭐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그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돈보다 중요한데 그 생명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는 거야. 그렇죠? 아,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네가 앞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아버지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관찰해보고 아버지 말 너는 재산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죽겠다. 그것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한테 천국을 주겠는데, 구원을 주겠는데, 조건을 따져가면서 너는 천국 들어올 자격이 있다면 들어보낼 거고, 없다면 뭐요? 안 줄 거다라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상당히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래요? 지금 이 아버지는 돈을, 이 재산을 그냥 아버지가 던지는 겁니다. 재산을 아버지가 포기하는 건 마찬가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네.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것은, 이 두 아들로부터 제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 이 아버지와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못 주겠어. 너 하는 거 봐가면서 주겠어. 아버지가 그렇게 조건을 붙였다면 아버지는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그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쨌든 간에 이 아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구나를 깨닫기를 원하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를 깨닫기를 원해요, 아버지는?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토록 재산을 반쯤 날리더라도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야. 왜? 그래야만 그 아들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전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달았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아무런 뭐예요? 조건적인 의무감 없이. 예. 네. 조건적인 의무감 없이 아버지를 어떻게? 그야말로 이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완전히 자발적인 사랑을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게 하고 싶은 아버지야. 그럴 때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아들도 뭐예요? 진정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두 사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어때요? 진정하게 무엇으로 연결된 사이가 돼? 생명으로. 예. 네. 그래야만 그 아버지와 아들은 두 다른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두 다른, 나는 아버지고 얘는 아들이지만은 그 서로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 아들과 아버지는 결국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하나가 돼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아들도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받았을 때, 와, 우리 아버지는, 돈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들이 느끼겠습니까? 돈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돈을 아끼지, 돈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다? 나 아들. 나를 이만큼 돈보다 더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거 감동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 그런데, 우리 현대 대한민국이나 옛날 우리 한국이나 다 이렇게 보면 아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예. 그래서 돈 때문에 아들을 혼내고 그래. 그렇죠? 이런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방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오해를 막아주는 게 뭘까요? 와, 이 둘째 놈이 그 재산을 타가지고 지금 아버지 몰래 야반도주를 합니다. 아시겠죠? 하는데 야반도주를 아버지를 떠나면서도 참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더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아는 아버지는 뭐예요? 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든 뭐 돈 달라면 주고 뭐 아들이 뭐 완전히 방탕하든 말든 상관하지 아는 아들이네? 이 두 결론 다 우리 인간의 결론으로서는 맞는 결론이에요, 아니에요? 그 맞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자주 보여드리는 그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같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거를 못 보면 성경은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보화를 찾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이렇게 재산을 줬다. 달라고 하니까 줬다. 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인간이 느끼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우리들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여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감동받기가 뭐예요?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 갈등을 해소시켜주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이런 사랑이네. 라고 내가 느끼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내 유전자 켜지면서 치유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읽어야만 드디어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시는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본래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아, 그래서, 그러나, 조건적으로 우리는 세뇌가 되어 있어. 우리가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왜 줬지? 그러면 줬으니까 아들이 도망갔고. 그렇죠? 마음 놓고 도망갔고. 줬으니까 아들이 방탕하게 놀았고. 그래서 아들이 거지가 된 거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조건적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교육을 좀 받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줘야지. 그거는 우리들의 조건적 상식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산다면 다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 그것은 무선적인 생각이다. 지식적인 생각이야. 그런데 와, 이 아버지는 돈보다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는 능력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식적 지식으로서는 답이 없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저녁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 이래서 그 재산을 그런 망나니한테도 재산을 어떻게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게 진짜 맞는 생각인가? 그러나 이 누가복음 15장을 끝까지 어떻게? 쫙 읽어보면 아하 결국 그 말이 맞구나. 이 아버지에게는 재산보다는 뭐예요? 아들이 더 중요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해야만 됐었구나. 네? 그래야만 이런 놈, 이런 망나니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이 쫙 그 뒤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망나니는 집도 나서 허랑방탕 바람 피우다가 완전히 거지꼴이 돼가지고 가문에 뭐가 돼버렸어? 가문의 수치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집 둘째 아들 놈이 말이야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고 하면 가문의 수치야. 그때는 그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다 그 아들의 선택대로 그 아들이 잘못 선택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것도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들의 선택. 아버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 예. 네. 그 아들 말고 큰 아들이 있었다 이 말.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다면 나 같은 아들이라야 착한 아들이지. 나 같은 아들이라야 이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아버지의 재산도 어떻게 당당하게 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둘째 놈이 거지가 돼가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막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막 잔치하는 게 송아지를 잡고 막 살찐 송아지를. 그럴 때 이 형이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하네요. 형은 그런 놈은 아버지가 받아주면 뭐예요? 그 가문의 수치. 그 자식을 왜 받아주냐. 자, 그 형은 뭐가 중요하지 않는 형이에요? 사랑이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 가문이 더 중요해. 그 자식은 순 나쁜 놈이야. 그 형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나는 이만큼 착한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런 모든 것보다 성경은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한 줄만 잠깐 보여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큰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대답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철저히 사고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나처럼 이 거지가 된 이 둘째 자식, 이 자식 말이야. 이 가문의 수치가 돼버린 이 자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같이 착한 아들한테는 뭐 주신 게 있습니까? 이 자식은 나가서 술 처먹고 바람 피고 맨날 그러다가 이렇게 거지가 돼서 우리 가문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든 놈인데 나같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섬겨. 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하고. 그런 섬김은,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은 참 좋은 섬김입니다. 그렇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때는 옛날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요. 외할머니가 이 상구라는 외손자를 돌봐줄 때는 외할머니가 보면 뭐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상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네. 여러분. 그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T세포를 탁, 암세포 있는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생기를 탁 줘서, 이 유전자를 탁 켜서 암세포가 탁 죽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섬기는 것이 기쁘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젖먹이고 목욕시키는 게 너무, 그게 너무 기뻐.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에요. 그런 섬김이라는 단어하고,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긴다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뜻이 달라요. 아시겠죠? 제가 이 섬긴다는 것을 이 성경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아버지를 섬겨. 여기 섬긴다는 말은 둘루라는 아주 발음도 더러운 둘루. 이 무슨 섬긴다고?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둘루라고 그래요. 그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긴다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뭐요? 내가 노예처럼 당신을 섬긴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번역한 한국말 성경은 이런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섬기고 이렇게 번역. 여기는 어떻게 봅시다. 여러 해를 두고 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 놀라운 말입니다. 네. I have been working like a 뭐요? slave. 내가 노예처럼 일했다. 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확실하게 뜻을 잘 나타낸 번역입니다. 여기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뭐예요? 재산도 자꾸 깎을까 싶어가지고 유산을 더 많이 타려고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바람피고 그런 놈을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한테 섬긴 일이 뭐예요? 하나도 없는. 이거를 어떻게, 잔치를 하냐.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누구 닮았어? 큰아들 닮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탕자에게 베풀어주는 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하시는 2부 세미나 동안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1부 세미나 때 제가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못하죠. 그런데 2부 세미나 때는 여러분 꼭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여기 내려오시기 전에라든지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런 사랑에 뭐 할 수 있어요? 감동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뭔지 아세요? 감은 느낀다는 거예요. 네. 뭐를 느껴? 유전자를, 이 꺼진 유전자를 향하여 오는 그 하나님의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꺼진 유전자에 와 오면 내가 그거를 감하고, 감하면 이 꺼졌던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어떻게? 동! 이거를 감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모든 질병은 감동으로 낫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무엇이 주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 그 성령은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철저한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건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감동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감동하고 기도하시고 이 성경 공부에 임하시면 감동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짜자짱 하고 감하고 동하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라는 밭에서 찾아야 될 보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해왔던 사랑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사랑.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셨을 때 그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그 대상에게는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모든 인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를 당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뭐 착하게 살았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오실 때만 우리는 하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생기라는 힘을 받아서
우리가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이 2부 세미나 동안에 이 2부 세미나에 주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들 자신으로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